빨리 존경합니다. 빨리 저기 빨리 오줌 넣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당신 보고 싶어 어떤 이유서요 내 웃음이 싫다고 고백했다며 가슴 아프지 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무슨 아닐 텐데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아, 아니야.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안 가셨어요. 그래. 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예. 네? 촛불 들고. 아, 소쿠리. 근데 왜 똑같은 말인데도 저는 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경상도 말이라 그랬어요. 아, 역시 저는 덜 떨어졌나 봐. 아까 백신에 비유하는데 세상에 나는 자녀 백신이래. 자기네는 화이자 모더나. 아, 막 그러고 나면 자녀 백신. 근데 자녀 백신도 잘 고르면은 그래도 약발 잘 받는다 합니다. 네. 오늘 찾아뵐게요. 아까 그 저한테 신청곡을 저 공연 기다리는데 좀 해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겨울장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겨울장미 좀 한 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소중한 분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한 3, 4년 전에 제가 경주 벚꽃 축제 때 하루 열 이틀을 공연을 했는데요. 우연하게 거기서 인연이 돼서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곳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기 공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곳을 찾아와서 오셔서 거의 5시간, 6시간 넘는 시간을 또 떠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기쳐주신 우리 아름다우신 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겨울장미를 한 곡 좀 부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겨울장미 한 곡 올려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 어머. 어머.
그래요. 예.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이요. 어,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영관님께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오래 있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계시는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면 그것도 너무 제가 송구해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서 이게 돈으로 때우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좀 부담 안 가고. 집에서 오시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IT 강국에 맞는 우리 국민성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에 오시기보 되면 집에서 온라인. 추천드립니다. 겨울장비입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권이니까 남자권만 들으면 되겠어요? 처음이었어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말 따랐지 바람을 그대 잊지 못해 저녁 창문을 열면서 그 기다려 왔습니다 겨울에 피는 신창문 아직도 나를 기다리며 감춰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 향해 내게 들려줘요 그리고 나를 안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저녁이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 한글한데 피어있는 길
피어있는 길을 완창을 해보긴 정말 처음입니다. 예. 오, 그냥 저 믿게 돼요. 거짓말.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아, 아 조항조 가수님의 아, 저 그냥 조아님 안녕하세요. 아, 정말 늘 별 맞는 마음으로 정말 망부석보다도 더 굳으신 그런 마음으로 늘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냥조아님은 정말 동네에서도 가장 오래 사시고 여기 있는 이 시발역보다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원키로 주세요.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람의 하나만 뒤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예,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너의 큰 눈도 같이 널 너의
시간이 네? 니카님 안녕하세요. 뿐이고 우리 니카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니카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낮에 그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여기 혹시 고추 가루 고추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정말 자연산 태양초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게요. 우리 니카님은 낮에는 정말 밭에서 고추에 시달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말도 안 듣는 그런 뭐 시들시들한 고추에 시달리고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고랍니다. 뿌리고? 맞아요? 네, 니카님께 올려드립니다. 뿌리기 문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들고 보시죠? 아예 예. 거울공주님의 날개. 야, 우리 회원님들은 어쩜 이렇게 노래를 아주 그냥 정말 대단한 날개. 일어나라. 아이야. 뻗지 말고 걸어라.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허영아 씨 노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제가 날개라는 거 어쩌면 날개가 그래서 어울릴지도 몰라요. 이런 그 난장에서 날개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거울 중진님 안녕히 잘 계시죠? 나주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랍니다. 날개. 다시 한 번 걸어라. 뛰어 젊은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이라 헤맨나
경전 인생이라고 하시네. 아, 보석이님. 아, 요즘 저기 경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금은방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문단속 잘하세요. 저 같은 놈한테 걸리면 다 털립니다. 우리 보석님이 아, 동전 인생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성 가수님 노래시죠? 자, 동전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이 안 오면은 제가 800에 해드렸다 생각하시고 잠을 청해보세요. 그건 꿈도 좋은 꿈 꾸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아, 통나무집이라고 합니다. 통나무가 늦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늦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통나무집입니다. 우리 동백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너무 커요.
개판됩니다. 이렇게. 그냥 원키로 주세요, 자주. 네. 아, 제 목소리 좀 아끼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키를 좀 낮춰주셨는데, 아무 감사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미친년 개같은 씨발년 막 그랬는데 캔디님 뭐 이쁘다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쁜 눈에는 이쁘게 이쁜 것만 보여요. 그죠? 네. 저도 캔디님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아 본인이 예쁘다. 제가 남자잖아요. 본인이 예쁘다는 얘기야. 아 남자잖아요. 남자죠로. 아, 통나무 주제였고요. 아, 이번에는 제가 아, 이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릴게요. 우리 그 경주 벚꽃 때 제가 헤어송으로 많이 했던 노래입니다. 저그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제가 아까 노래 한 곡을 청해 주시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 이렇게 계시네요. 님의 등불을 한 곡 올려드리고 두 곡을 엮고 있는데 어떤 곡을 하냐면은 철없던 사람 그거 한 곡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님의 등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찬없던 그 아름답던 유년의 시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그 시절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 누구? 예,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에 사랑한다고 해서 줬더니 시달리기 먹고 드물거든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속옷이라도 입혀놓고 가야 됩니다. 맞냐 안 맞냐? 네. 예예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좀 있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엔딩곡을 할까요? 네. 이렇게도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 만나지는 말 것을. 그 친구는 너무 아쉬운 것
촌스러워이지만이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을 한다면은 깊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왔어. 오예.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뭐 한 곡 더 뭐 들어온 게 있는가 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혹시 이 노래를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는지. 아, 미안해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바치는 노래. 미안해요. 앞으로 음악 주세요. 앞으로는 당신 말고 정말로 다른 구멍 안 찾아다니고, 당신 말고 정말 다른 구멍 쳐다보지도 않고, 지구멍도 못한 당신 구멍이지만 그 구멍만 바라보게 사는 그런 분이. 진작 말을 못했나 다행히 잘해주는 항상 애쓰는 모습 가끔은 마치 그대 너였지만 그런 얼굴 행복에 겨웠지요. 그대의 속마음도 모른 채 나는 지키네 그대 바탕심했지요. 늘 가는 곳에서 지키고 추기에 그대의 사랑 낳지 말고 늘 달리는 삶이라고 마음을 추기에 그대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울고 싶으면 기대 웃으세요. 사랑해요. 그대가 사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수 늘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추억이에 그대의 사랑을 남지 말고 늘
아쉬움이 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뭐든가 좀 아쉬움이 있어야지 그래요. 네, 네. 그 우리 사모님도 앞으로 그 지금까지 뭐 한 건 어쩔 수 없고 사장님이 달라 그래도 후딱딱 주고 막 그런 저속한 짓을 하지 마세요. 좀 가끔 가다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도 대시고. 네. 그러고 계세요. 예, 어저께 딴 놈이 들어와갖고 지금은 안 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가끔은 충족 못 시켜줄 때 상대는 나에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최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이 공연은 이어지고요. 또 다음 주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입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부족한 이런 저에게 응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tomorrow.